닭뼈만 잘라서 아 닭뼈만 잘라서 아 할 수 있다 호 셰프 할 수 있다 호 셰프 잘하고 있어요. 엄청 빨라요. 엄청 빨라요. 예. 자 저거 수삼 3 들어갑니다. 3 들어갑니다. 자 저거 수삼 3 들어갑니다. 야, 삼은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데. 안 좋아하는데. 약간 좀 씁쓸하거든요. 네. 그죠? 맛이 저게 별론데. 아, 수삼 맛이 없을 것 같은데. 밥 들어가고. 밥이 들어가요? 소스인가 봐요. 찹쌀밥. 찹쌀밥.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다 넣는 여기도 거예요. 여기도 지금 국물이 거의 네. 완성되고 있습니다. 5분 지났습니다. 아, 벌써 5분 지났어요? 네. 아, 면을 만듭니다. 면. 이제 면 만들어요. 면 만듭니다. 이제 면 만들어요. 면 만듭니다. 아, 면 만드는데 면 만드는데 면을 만들어요. 닭 안심살이거든요. 가슴살 안에 붙어 있는 그 한 마리에서 두 줄 나오는 그 부드러운 살.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워. 그렇지. 살살 손조심. 혹시 된 것 같은데. 잘했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, 셰프님들. 잘 쓸게요. 자, 말씀드린 순간 최효석 셰프 뭐 하는 겁니까? 대파 오일을 만듭니다. 대파 오일. 원래 삼계탕 같은데 파 썰어 놓잖아요. 네네. 이렇게 오일을 하고 같이 갈아서 대파 오일을 만들면 갈아버려요? 약간 풋사과 향 같이 납니다. 아, 풋사과 향. 아, 요거는 소스로 이용합니까? 소스로. 마지막 그 플레이버를 위해서. 아, 플레이버. 플레이버. 네. 저거 뭐죠? 하얀 거 뭐지? 마입니다. 마. 제가 자주 먹는 마예요. 한눈에 알아봤어요. 마가 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아, 투리 씨는 마 좋아하신다는 거죠? 사랑해요. 근데 마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. 셰프님, 이겨라. 경기선 셰프님. 탔어. 탕감입니다. 까매요. 삼계탕이에요. 삼계탕. 시어링. 아, 시어링이에요. 시어링. 아, 야. 할 말이 딱히 반박하기 어렵네.